오늘도 계란말이 후라이팬 하나로 집에 있는 야채들로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반반 간 고기 100g에 간장 1큰술, 요리술 1큰술, 설탕 2분의 1큰술을 넣고 여기까지는 치킨 데리야끼 소스랑 같아요. 여기에 후추, 다진 마늘, 다진 생강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런 양념 다 귀찮다 싶으면 야끼니쿠 타리를 넣으면 더 간단합니다. 계란 하나에 15-1 작은술, 또 물 1 작은술. 제 영상 일본식 계란말이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듭니다. 알끈은 제거해주세요. 이제 도시락을 만들 시간입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애호박을 소금 한 꼬집에 볶아요. 여기에 쿠킹 시트에 표고버섯을 올려 소금 쬐끔, 참기름도 쬐끔. 이렇게 쿠킹 시트 아이디어로 두 개 동시에 볶을 수 있어요. 다익은 표고버섯은 건져내고 이번엔 채썬 당근 들어갑니다. 그 사이 애호박도 완성. 당근도 역시나 소금 한 꼬집만 넣고 볶아요. 야채는 간을 심심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계란 차례. 비빔밥에 계란이 빠질 수 없죠? 계란 후라이가 아닌 소보로로 만들어요. 적당히 익은 듯 하면 불을 끄고 남은 열로 마저 익히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볶으면 팬을 씻지 않고 닦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볶겠습니다. 간간하게 양념해둔 고기는 덩어리 지지 않게 저어주며 볶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도시락을 싸볼게요. 동그란 도시락통에 전체적으로 밥을 얇게 깔고 고기와 색이 비슷한 표고버섯이 옆에 오지 않게 색깔 밸런스를 생각하며 예쁘게 담아주세요. 다음은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